자, 일단은 오늘 류현진 선수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고, 그 7이닝 동안, 그, 오늘 박스 스코어가 지금 나왔는데요. 제가 여기서 그냥 MLB.com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 스코어. 오늘의 스코어스. 박스를 볼게요. 랩업은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보여드릴까요? MLB.com 한번 보여드릴까? 뭐 이런 거 한번 봐야지. 이런 거 한번 봐야죠. 6대 0으로 승리했고요. 다저스가 6점. 그리고 재밌는 점은요. 브레이브스가 안타를 6개 쳤고 다저스가 안타를 5개 쳤어요. 근데 문제는 다저스는요. 그 5개의 안타 중 3개가 홈런이에요. 1회에 잭 피터슨이 리드오프 홈런 쳤고 2회에 맥스먼스가 쓰리런 홈런 쳤고 그리고 이제 6회에 키케 헤르난데스가 그 쐐기점 한번더 박았고 그 8회에 데이비드 프리즈가 이제 희생플라이를 한점 날렸어요. 그래서 오늘 홈런은 피더슨, 먼시 그리고 키케 그렇게 쳤고요. 타점 피더슨 1타점, 먼시 3타점, 키케 1타점, 프리즈 1타점 그렇고 그 오늘 유현진 선수가 7이닝 동안 4피 안타 무사사구, 8타 3진 무실점, 그리고 투구수는 104구를 던졌고요. 104구 중에 스트라이크가 71구였어요. 굉장히 그 볼하고 스트라이크 비율이 굉장히 볼하고 스트라이크 비율이 1대1을 넘어요. 엄청나게 한그 비중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퍼거슨 나오고 알렉스 우드 나오고 그리고 플로로까지 마무리. 젠슨 나오지도 않았어. 마에다는 몸풀도 안 잡고요. 마에다는 몸풀었는데 안 나왔고 젠슨은 몸풀려고 했더니 끝났어. 사실 젠슨은 지금 다저스 입장에선 젠슨은 최대한 아껴야 돼요. 젠슨이 이제 그 지금 심장이 안 좋잖아요. 부정맥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코어스필드 원정도 못 따라가요. 특히 이번에 그 NLCS에서 만약에 로키스하고 상대를 하게 된다면 3, 4, 5차전의 경우는 다저스는 그 젠슨을 3차, 5차, 3, 4, 5차전을 못 쓴다고 봐야 돼요. 그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지금 그 고산지대 가서 또그 심장 부정맥 증세 보이면 어쩌려고. 그렇고요. 일단은 오늘 류현진 선수가 굉장히 그 다양한 구종 활용해서 던졌고 일단은 그 빠른 공이 아주 그냥 꿈틀꿈틀 살아 있었다는 거. 그리고 조금 오늘 경기 좀 아쉬웠던 게 있다면 심판이 아쉬웠어요. 심판이 스트라이크 존을 굉장히 좀 짜게 준것 같아. 좀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스트라이크 존에 한그 요만큼 딱그 걸치는 거 있잖아요. 그만큼 걸치는 거 정도면 사실 스트라이크 잡아줘도 되거든요. 이거는 그 이제 지금 KBO 리그도 하도 이제 타고 투 저를 넘어서 타고 투 병이 된 지금 상황에서 스트라이크 존좀 후하게 잡아줘도 될 만한 그런 그거를 좀안 잡아줘서 하지만 류현진 선수에게 그런 심판의 그 스트라이크 존 짜게 주는 건 필요가 없었다는 거. 아니 뭐그 스트라이크 존 구석탱이를 스트라이크 안 잡아주면 그냥 그 뭐냐 그 이제 구종을 좀 구종 패턴을 좀 이리저리 좀 바꿔가면서 타자의 타이밍을 뺏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타이밍 뺏으면서 삼진 8개 잡고. 근데 이게 억지로 삼진을 여덟 그 잡아내려고 막 끌고 막 볼카운트 헛스윙 유도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스트라이크 존 짜게 잡으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냥 맞춰 잡아야지. 그냥 그 맞춰 잡으면서 아웃을 유도를 했다는 거. 일단은 그 점을 저는 점수를 높이 주고 싶고요. 높은 점수 주고 싶고요. 그리고 좀또 아쉬웠던 거 다저스 타선 중에 아쉬웠던 거는요. 마차도가 삼진만 3개를 당했어요. 마차도 삼진만 3개를 당해가지고 솔직히 그게 좀 아쉬웠고요. 특히 마차도는
잔루를 다섯 개나 남겼어요. 올겨울 FA인데 어쩌려고. 솔직히 그래. 응. 마차도 다음 타자인 야스만이 그란달. 그란달 삼진 3개 당한 건 이해를 해. 그란달 포수였으니까. 응? 그란달은 포수로서 포수의 역할은 충분히 다 했어요. 도루 저지했잖아요. 응. 그란달은 도루 저지를 했으니까 봐줄 수 있어. 응? 그리고 사실 포수는 그래. 포수는 수비가 먼저 기본이에요. 근데 마차도 그래. 수비는 잘했어. 아, 그리고 그 키스톤들 오늘 내야수들 실수한 거좀 하나씩 있죠. 오늘 에러 하나 있죠. 오늘 에러를 누가 했냐? 필딩 에러. 마차도가 에러 했네요. 그리고 그 그란다라고 키케의 그 콜라보로 병살 하나 잡았다는 거. 그 삼진 더하기 도루저지였죠. 예, 도루저지 하나 했고. 그리고 오늘 터너가 볼넷을 2개 얻었어요. 안타 하나 치고 볼넷 2개 얻었고, 그리고 먼시가 홈런으로 3타점을 때린 것도 모자라서 볼넷도 3개 얻었어요. 오늘 먼시가요, OPS가 그 58이에요. 엽기적인 기록을 남겼고요. OPS가 58이에요. 5할도 아니고 58이야. 그렇고, 유현진 선수도 안타 하나 쳤고요. 3타수 1안타. 그리고 그 푸이그가 삼진을 2개 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안그 볼넷 하나 얻고, 그리고 그 볼넷 하나 얻어서 그 출루한 덕분에 그 데이비드 브리지의 그 희생타점 때 이제 홈을 밟아서 득점을 하나 올렸어요. 푸이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오늘 다저스는 잘 던졌고, 일단은 그 1회 말에 그 피더슨이 리드오프 홈런이 나아졌던 거, 그리고 2회에 맥스먼시가 바로 3런 홈런으로 그냥 아주 그냥 그 결판을 내버렸어요. 그냥 경기 초반부터 사실상 결판을 내버려가지고, 오늘 그 브레이브스 선발로 나왔던 그 폴티네비치인가? 하여간 그 이게 영어 발음이 아닌 것 같아요. 폴티 그폴그 폴티네비치. 어쨌든 그 선수가 2이닝 만에 내려갔어요. 2이닝 만에 내려가 버리고, 1회부터 유현진 선수하고 투구수가 그냥 두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회부터 뉴컴이 등판을 했는데, 유현진 선수가 뉴컴을 상대로 안타를 쳤죠. 뉴컴이 1피 안타가 있는데, 그 1피 안타가 유현진 선수한테 나온 거예요. 유현진 선수가 잘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래가지고 브레이브스는 사실상 그냥 불펜데이 해버렸어요. 오늘 다저스가 초반에 딱그 밀어붙여준 덕분에 불펜데이를 해봤는데, 다저스도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중반에 좀 약간 득점이 흐름이 좀 끊겨가지고, 좀 애초에 딱 빠르게 끊을 수 있었던 거를, 좀 빠르게 결판될 수 있었던 거를, 좀이 4점차, 5점차 약간 좀 조마조마하게 봤어요. 이제 마무리 투수인 젠슨이 이제 건강 상태가 좀 불안하니까 끝까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선발진으로 찍어 눌러야지 어쩌겠어. 어쨌든 오늘 이제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그 최근에 유현진 선수가 너무 페이스가 좋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컷슈가 오늘 나왔어도 4일 휴식하고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한테 하루 더 쉬게 하고 서로 바꿀 수 있었어요. 하지만 유현진 선수가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그냥 유현진 선수 컷슈 그냥 그 순서 그대로 가게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치히라고 뷸러는 서로 순서를 좀 바꿔줬죠. 아무래도 이제 와일드카드 그 타이브레이커가 워낙에 중요했으니까 그날 뷸러를 쓰고, 그 힐은 아무래도 조금 부담을 좀덜 주는 차원에서 4차전을 준비를 시킨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오른손 투수도 한명 나와줘야죠. 그래서 뷸러가 이제 3차전 선발의 중책을 맡게 되고요. 중책을 맡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순서를 바꿨던 거. 그리고 오늘 류현진 선수는 왜 자기가 1차전 선발에 나와야 되는지 확실히 보여줬고, 그리고 커쇼도 오늘 계속 그 커쇼를 화면에 굉장히 자주 비춰줬어요, 오늘 경기 중에. 그래서 커쇼와 아무래도 마음이 솔직히 그렇게 편하진 않을 거예요. 커쇼도 지금 올겨울에 옵트아웃 걸려있는데.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하고는 동료이면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커쇼가 이제 그 중간중간에 류현진 선수가 잘 던지고 잘 치는 모습 보니까 커쇼도 막 잘하는 뭐 잘해 뭐 잘하고 있어 하면서 막그막 응원해주고 그런 모습은 보기 좋더라. 물론 커쇼가 속마음은 펴지도 않았겠지만. 그리고 또 류현진 선수가 또잘 던질 때그 오늘 다저스 스타디움에 그 경기를 보러 왔던 샌디 쿠펙스가 있었어요. 샌디 쿠펙스가 이제 그 경기를 보고 있는 모습을 계속 비춰주는 거. 류현진 선수가 오늘 7회를 마치고 내려올 때 샌디 쿠펙스가 기립박수를 쳤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에이스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 뭐 이런 거겠죠. 어쨌든 류현진 선수하고 커쇼가 이제 원투펀치를 이뤄서 이번 포스트 시즌을 끌어줘야 되는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오늘 류현진 선수의 호투는 커쇼가 그동안 포스트 시즌에 커쇼가 계속 자기 혼자 부담이 있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다저스가 올해까지 6시즌 연속 서부지구 챔피언을 달성을 하는 동안 포스트 시즌에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네 시즌을 모두 커쇼가 디비전 시리즈 1차전 나온 다음에 그 디비전 시리즈가 3차전에서 안 끝나가지고 맨날 그 4차전에 3을 쉬고 나와요. 맨날 그랬단 말이야. 커쇼가 그다 짊어졌단 말이에요. 커쇼가 다 짊어지고 3일밖에 안 쉬고 4차전에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챔피언십 시리즈를 1차전에 나와야 되는데 1차전에 못 나온 거야. 거기에다가 그 4차전 선발 나오고, 그리고 그때 2013년 결과 좋았고 2014년은 결과 안 좋았죠. 2014년은 완전히 그거는 커쇼가 이제 카디너스한테 그 당했던 게 2013년 NLCS 6차전 한 경기에서 그 당했던 거를. 왜냐면 2차전 때는 무자책이었는데 패전이었거든요. 그 6차전 한 경기에서 당했던 거를 2014년엔 디비전 시리즈 두 경기에서 당했고요. 그리고 2015년 좀 찝찝했고 2016년은 잘했다고도 할 수도 없고 못했다고 할 수도 없어. 근데 4차전 때 나와놓고 또 하루 쉬고 5차전에 세이브 올리러 나왔어요. 아웃카운트 하나 잡으러. 하여간 커쇼 혼자 다 써먹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작년에 커쇼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는 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커쇼는 작년에 월드시리즈 7차전 때 9연승만 했다는 거. 그리고 작년에는 류현진 선수가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작년에 좀 상태가 조금 애매했다는 거. 그래서 다저스의 코칭 스태프는 과감히 뺐다는 거. 이번에 코칭 스태프의 결단이 되게 과감하잖아요. 아무리 커쇼라지만 1차전으로 맡기기에 조금 애매하니까 그냥 1차전 류현진 선수한테 맡긴 거. 순서 안 바꿨고 그냥 류현진 선수한테 갔잖아요. 진짜 오늘 역대급. 진짜 오늘 역대급이야. 오늘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 류현진 선수 줘야 돼요. 수훈 선수는. 진짜 오늘은 류현진 선수가 다 했어. 물론 다저스가 응? 평소에 팀 컬러답게 홈런 3개로 그냥 끝내버렸지만 류현진 선수가 계속 마운드에서 기선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렇구요. 일단은 컷쇼가 더 이상은 나 혼자 다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를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류현진 선수가 컷쇼 너 혼자 안 해도 돼. 형이 있잖아 하면서. 류현진 선수가 형이에요. 클레이튼 너 혼자 안 해도 돼. 형이 같이 해줄게 하면서 이번에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지금 컷쇼가 올해 또그 허리 부상 전후로 솔직히 좀 불안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예전만큼의 커쇼는 아니었어요. 특히 이번 정규 시즌 마지막 등판도 5실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커쇼가 솔직히 예전 같진 않아요. 매년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 번씩 자리 비우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제 개인적인 느낌은요, 스카포라스가 이 경기를 좋아합니다. 유현진 선수의 에이전트죠, 스카포라스. 그 보라스 코퍼레이션. 그래가지고 또 이제 FA 시장 앞두고 이제 보라스가 막 이리저리 떠들 거 아니에요. 유현진 선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쵸. 유현진 선수가 진짜 두 시즌 빠졌던 거. 그래. 근데 유현진 선수가 지금 이게 표본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지금 굉장히 임팩트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되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번 FA 시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장기 계약은 힘들어. 장기 계약은 힘든데 한 2년에서 3년 단위로 한 연평균 천만 달러 전후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은요 준척급 선수가 천만 달러 받아요, 연봉을.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유현진 선수의 임팩트는 A급 선수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해서 유현진 선수한테 퀄리파잉 오퍼를 주기에는 너무 비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퀄리파잉 오퍼까지는 안 나갈 것 같아. 한 2-3년 짧게 계약해서 한번 다시 한번 대박을 노릴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4년 계약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몰라, 보라스가 또 언론 플레이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라스가 이 경기를 보고 굉장히 흐뭇해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보라스도 이제 자기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구요. 그 일단은 다저스 입장에서는 이번 그 디비 그 포스트 시즌에서요, 포스트 시즌에 참가한 10팀 중에 제일 약한 상대를 만난 거거든요. 이번 브레이브스는요 유일하게 딱 90승이에요 그 브레이브스하고 똑같은 승률로 템파베이 레이스 떨어졌어요. 템파베이 레이스 똑같이 90승하고 포스트 시즌 못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약체를 만난 거긴 한데, 그만큼 다저스는 이번 디비전 시리즈에서 확실하게 잡을 상대 확실하게 잡고 올라가서 여유있게 다음 상대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미러키 브루어스하고 콜로라도 로키스하고 어떤 상대가 CS로 올라올지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불펜은 확실히 로키스가 강하기는 강해요. 근데 타선이 브루어스가 강해. 그래서 그쪽 시리즈는 약간 좀 그 누가 이길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 로키스가 올라면 홈 어드밴티지를 다저스가 가져가는 대신 켈리 젠슨이 쿠어스피드 원정을 못 따라가요. 또 따라갔다가 부정맥 증세 재발하면 또 어쩌려고 그래. 난리 났잖아요. 얼마 전에 부정맥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로키스가 올라면 다저스는 3-4-5차전 때 젠슨을 쓸 수가 없고요. 그 브루어스가 올라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근데 일단은 현재까지 포스트 시즌에서 관록이 제일 많이 붙은 팀은 다저스거든요. 내셔널리그에서는 유현진 선수가 근데 유현진 선수는요 솔직히 그게 있잖아, 유현진 선수의 그 멘탈은 이미 한화이글스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대에서 충분히 수련이 됐다는 거. 맨날 그 한화이글스에서 소년가장하고, 한화이글스 시절에 한국시리즈 1차전까지 나가봤고, 한국시리즈 1차전 선발해봤잖아요. 그렇고, 그리고 뭐냐, 국대에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 결승전 선발해봤잖아요. 결승전에서 8과 3분의 1이닝 던졌었잖아요. 거의 완투까지 갔었죠. 그렇고
어쨌든 유현진 선수는 큰 경기에서의 그런 멘탈 단련은 충분히 돼 있는 선수예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유현진 선수의 멘탈이 포스트 시즌에서는 컷쇼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컷쇼가 이제 포스트 시즌 통산 성적이 워낙에 4점대여가지고 참 특정 몇몇 경기 때문에 많이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어쩌면요, 컷쇼의 그 부담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 다저스가요, 컷쇼 잡을 거면요, 류현진 선수도 같이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컷쇼 잡을 거면요, 컷쇼를 포스트 시즌에서의 그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류현진 선수는 잡아줘야 된다는 거. 세트로 가야 될것 같아요. 두 선수는.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시범 경기에서 ERA가 5점대. 아, 근데 그때 송진우 코치가 당시에는 선수였죠. 근데 그때는 그게 있었어요. 왜냐면 시범 경기는 솔직히 몇 경기 안 되잖아. 시범 경기 이전에 그 스프링 캠프에서 그 류현진 선수가 다른 그 경쟁 선수들 다 제끼긴 했잖아요, 솔직히.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민식 감독이 그래? 그래? 한번 그러면 선발 로테이션 한번 넣어보자 해가지고 웬걸? 데뷔전에서 엄청난 임팩트로 승리를 해버렸죠. 그래서 살아남은 거지. 데뷔전에서 잘해가지고. 그리고 트리플 크라운의 한국 시리즈 1차전. 거의 포스트 시즌 에이스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데뷔 시즌부터 그냥 에이스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송진우 구대성 맘 놓고 은퇴하고. 어쨌든 뭐 그랬는데, 진짜 류현진 선수가 진짜 멘탈에 있어서는 컷쇼보다는 훨씬 더 뛰어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육아에 있어서는 이제 컷쇼가 좀더 선배긴 한데, 컷쇼는 이미 딸이 하나 있죠. 류현진 선수는 이제 신혼이고. 어쨌든. 아, 그때가 제일 멋있었다고? 예, 그때는 살이 안 뺐다.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배지현 씨가 있잖아요. 그게 부러워. 배지현 씨가 옆에 있다는 게 무엇보다도 제일 부럽고요. 그래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난다는 거는. 하여간 오늘 굉장히 잘했고, 아마 지금 다음 예상은요, 현지 언론은 컷쇼가 4일치고 5차전에 선발로 나올 거다 예상은 하는데,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만약에 다저스가 이번 디비전 시리즈 5차전까지 가게 된다면,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5차전까지 가게 된다면 일단은 첫 번째 투수를 유현진 선수가 나올 것 같고, 왜냐면 5일을 쉬고 나오잖아요. 1차전에서 5차전까지. 그리고 두 번째 투수로 컷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알죠? 2010년에 1점대 시즌 했다는 거저 경기 중에 얘기했어요, 아까. 그랬고요. 일단은 왠지 그럴 것 같긴 한데, 사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작년처럼, 응? 최상의 시나리오는 작년처럼 아예 3차전에서 끝내버려가지고 컷쇼가 3일 쉬고 4차전에 나올 그 시나리오를 안 만들어버리면 되죠. 이런 거. 컷쇼가 막 무리해서 등판할 그런 경우의 수를 안 만들어버리면 돼요. 4차전에서 끝내면 돼. 4차전 리치일로 끝내버리면 돼요. 그냥 빨리빨리 끝내버리는 게 나아. 그렇게 되면 다시 1차전, 6차전, 5차전, 6차전을 유현진 선수하고 컷쇼가 쓸수 있다는 거. 아니면 순서 바꿀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다저스가 홈 어드밴티지를 얻게 되면 CS에서, 그러면
그 컷쇼를 1차전으로 바꿔주고 류현진 선수를 2차전하고 6차전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홈에서 두 경기 나오거든. 그러면 하여간 뭐 그럴 수 있으니까. 하여간 뭐 그거는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뭐 결정한 일이고. 어쨌든 오늘 굉장히 그냥 기분 좋은 결과를 갖고 오게 됐네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방송 마무리하고 저도 이제 오늘 좀 쉬어야 될것 같네요. 저도 오늘 좀 쉬어야 될것 같고, 자, 오늘 저는 쉬러 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고, 오늘 밤 경기는 좀 짧게 할게요. 오늘 지금 전국이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잠깐만요. 오늘 KBO 리그 하나 모르겠다. 오늘 전국적으로 지금 그 태풍 영향으로 비가 와가지고, 오늘 저녁에 KBO 리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취소되는 거 아닌가? 일단은, KBO 리그 일정. 자, 오늘 부산 경기하고 인천 경기가 있거든요? 근데 인천은 할것 같은데 부산은 모르겠어요. 인천은 할것 같아. 근데 부산이 태풍 간접 영향권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저 내일 트 앞에 가야 되거든요? 트 앞에 구경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티켓 줘가지고. 예. 어쨌든 트 앞에 가야 될것 같은데,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저 티켓 챙겨줬는데 의리는 지켜야죠. 그래서 내일 나 남이섬 가야 되는데 내일 날씨 안 좋아지면 큰일 나요. 나 물론 만일에 대비해서 우비는 챙겨가겠지만, 우비는 챙겨가겠지만 좀 힘들 수도 있어서.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만약에 그 기아 타이거즈 경기가 있으면 저는 오늘 그거 중계 켜고 오늘 밤방송 조금 아마 좀 일찍 하고, 아마 그 내일 방송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오늘 비 오는데 미끄러운 길 조심하시고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